잘생긴 남자. 그건 당연하고. 로맨스 남주가 못생기면 그걸 누가 좋아해? 그럼. 잘생긴 건 디폴트고 설레게 하는 능력치가 필요하단 얘기예요. 작가님 남주가 질리는 이유가 이거잖아요. 잘생기기만 해서. 잘생기기만 한 거.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. 그래서 일러스트 작가 섭외하는 저희만 주관하죠, 항상. 그게 과연 작가님이 만든 잘생김일까요? 잘난 남자 좋지. 그 잘생기고 잘난 남자가 뭘로 잘날 거냐, 그게 문제죠. 돈으로 잘날 거냐, 일로 잘날 거냐. 그 잘난 남자에게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할 거냐. 여주가 그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니까? 이제야 좀 말이 통하나? 근데 우리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? 진도? 이 밤에 단둘이 집에서 이거 너무 빠르지? 어쩔 수 없죠. 낮에 회사 했으니까. 작가님도 밤에 작업하시는 편이잖아요. 네, 그쵸. 아까부터 거슬려서. 왜요? 이런 거에 설레요? 아니요.